어떻게 말 꺼낼 건지 잘 생각해둬. 응? 이거 아주 어려운 얘기야. 응? 저 혹시 너무 충격 아니실까? 형들만 조용히 가는 게 나을 뻔했나? 망신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망신은 아니지. 전혀 근거 없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 있잖아. 아니 일요일인데 아침도 몇 시에 먹었어? 8시에요. 아이고 부지런하네. 아유, 저희들 규칙 정해서 살잖아요. 그게 좋지. 부지런해야 성공들 해. 네. 저희들 실례를 무릅쓰고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뭐? 이 사진이 저희 집에도 있어서요. 응?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아시던 사이세요? 저희 이제 다 컸고 괜찮으니까 뭐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 그게 확실히 그게 언제쯤이에요?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좀 당황스러워. 저희랑은 전혀 연관이 없으신가요?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틀림없이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생모셔. 왜 울어 너는? 새별이 시준이처럼 나지 뭐. 야, 너니 누마 엄마가 배불러서 낳는 거 우리가 다 봤어. 정말? 그래. 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그것도 기억 못하냐? 압구정동 산부인과 병원이 너 태어난 데야. 야, 너 병원에 있을 때 형이 가서 네 뺨이 이렇게 쓰러졌다. 그렇다면 말이야, 우리 중에 누구 하나인데
아, 형 기억 안 나? 어? 엄마가 배불러서 나 낳는 거 봤어 못 봤어? 나도. 그게 내가 어렸을 때 미국에 그 고모네 댁에서 한 2, 3년 가 있었잖아. 그러면 그게 그때? 미국 갔다 왔더니 너는 뭐 돌이나 지났나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얘는 간단쟁이로 누워있더라고. 한 100일은 된 것 같아. 가만 있어봐. 근데 왜 형을 미국에 보낸 거야? 어? 어린애를? 글쎄 나중에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가 어려서 언어 감각이 빠르다고 영어 배우라고 보냈대. 이거 분명히 흑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돌아와 보니까 우리 둘이 있더란 얘기 아니야. 그래. 그렇다면 야 혹시 우리 둘 다 정말 아니 사장님이 연년생으로 너랑 나랑 둘을 다 낳았다라는 건 이건 좀 무리야. 형 미국으로 보낸 게 아무래도 진짜 수상해. 맞아. 어? 한 대여섯 살 됐으면 애 낳는 거 다 아니까 그래 그거 못 보게 일부러 보낸 거야. 맞아. 아, 그럼 고모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야 주소 바뀐 지가 5년이 더 넘었다. 그리고 뭐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아까 사장님 표정 금방 눈물이라도 쏟을 것 같았어. 아무래도 나 같아. 어째서? 이유가 한두 가지래야 말이지. 그동안 사장님께서 나 좀 신경 써주셨냐? 응? 지난번 봄에도 쿠치나루 나 불러내서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그냥 많이 먹어라 그러고 응? 요즘 무슨 일 하고 지내냐고 그냥 걱정해주시고 응? 틈나는 대로 자주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시고 좀 신경 써주셨어? 에휴, 사장님 나한테는 얼마나 애정 쏟아주셨게. 현주 씨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기뻐하셨어. 현주 씨가 증인이야. 아 글쎄 그건 나한테도 그러셨어. 형 이렇게 나 어설프게 쌍꺼풀 있는 눈 사장님 눈하고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아? 에이, 사장님이 그렇게 촉새야? 웬만? 미안. 성격적으로 전혀 안 닮았다고. 야 그럼 뭐 너는 성격적으로 닮았냐? 응? 사장님이 지적이고 예민까지 너처럼 곰과 미련과야? 아니 내가 곰이고 무조건 미련하면은 어떻게 현주 씨하고 결혼을 했어? 어? 그리고 내가 요즘 공장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글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아니, 형들 너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아니 그렇게 사장님 아들이고 싶어? 돌아가신 엄마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 저 누군지는 알고 넘어가자란 얘기지 내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샛별이 시준이 둘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까지? 야, 돈 많은 남자들 어? 그런 경우 많잖냐. 외국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우리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야. 사장님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이 문제 우선 덮자. 우리가 뭐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야 이제. 어? 알았어. 어떻게 됐어요? 부인 안 하시고 생각할 시간을 달래? 어. 어머나. 그럼 사실이야. 그래. 근데 왜 분위기 그래? 뭐 싸웠어? 아니 애쓰들 뭐 서로들 자기라고. 하긴 비관은 아니지 뭐. 다 돌아가시고 사고 무친인데 생모라도 한 분 계시는 게 어디야. 시준이 월드 맡겼어? 어 백화점 복잡하고 공기 안 좋으니까 가서 찾아와야지. 찾아올게. 사장님 오늘 누구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 야 뭐 다 훑어보고는 더 이상 못 보시더라고. 설마 오빠는 아니겠지? 하긴 아니야. 엄마한테 들었는데 27년에서 29년 전쯤 대전에서 사장님 어떤 중년 남자랑 있는 거 엄마 친구가 봤대거든? 그 중년 남자 아버님 아니었을까? 뭐 하여튼 시우나 시거리 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데
내가 어렸을 때 미국 고문에 가 있어서 엄마 배부른 것도 못 봤고 나간 것도 못 봤단 말이야. 혹시 오빠 일부러 보낸 거 아니야? 오빠 일부러 보낸 거라면 둘째, 셋째 다다. 사장님이 우리 셋이 같이 다니는 거 참 좋아하셨어요. 그쵸? 네. 만일 시거시 어머님이면 나한테 시어머니 되시는 건데 그러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실 수 있는 시어머니 있는 게 어디예요? 언제쯤 말씀이 있으실까? 오래 덮어두시겠어요?